자, 지금 보시는 미니 냉장고에선 개구리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깨워볼 때는 제가 왕눈이라고 부르는 친구인데요, 이 녀석입니다. 지금 두 달 반 동안 겨울잠을 자고 있었고요. 브라질리안 홈플럭 수컷 성체입니다. 이름은 왕눈이고요. 한번 깨워볼까요? 여기 있네. 자,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 볼래? 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막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겨울잠을 자고 있었어요. 두 달 반이 됐고요. 얘 이름이 왕눈이인 이유는 눈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왕눈인데 잔다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보이진 않네요. 이제 이렇게 빗물을 비가 내리듯이 물을 살살 맞춰주면은 잠에서 깨어날 거예요. 일단 깨워볼까요? 짜자잔. 자, 개체가 그래도 오래 자서는가 발색이 많이 죽었네요. 일단 물은 너무 따뜻한 물을 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막 조로 같은 걸 사용해서 뿌려줘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뿌려줘도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뱃속에 만져지네. 자, 눈을 떴죠. 이렇게 빗물을 살살 맞춰주세요. 이게 옛날에 제가 한 7년 전인가 처음 시도할 때 해봤는데 그냥 물에 담그면 안 일어나더라고요. 애들이 물을 위에서 떨어뜨려줘야 일어나더라고요. 뱃속에 이제 뭔가 뭉쳐있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일어나고, 아직까진 그래도 비몽사몽이 있네요. 물 묻으니까 색깔이 좀 올라왔죠.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좀 비몽사몽하긴 한데 눈이 이렇게 큽니다. 눈이 이렇게 커요. 왕눈이, 왕눈이. 초점이 안 잡히네요. 완전 왕눈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겨울잠을 왜 재우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겨울잠을 잠으로써 번식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컷 녀석이 사이즈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팅을 시켜도 암컷을 잘 못 안아서 힘도 없고 얘가. 그래서 좀 더 성장을 시키고 또 번식 호르몬을 촉진시켜서 뭐 좀 더 강하게 얘가 시도해 볼 수 있게 한 두 달 반 정도 재웠고요. 이제 또 활발한 먹이 활동을 시켜야죠. 일단은 겨울잠 자는 개구리 깨우는 영상이었습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